마지막 발표 주제는 온라인 시장의 변화와 사이버 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 권호상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식약처에서 사이버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권호상이고요. 그 뭐 저희 이름이 이제 사이버 조사단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처럼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서 연자들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도 변하고 생산자의 요구도 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제도와 여러 가지도 변하고 있고 아마 이 오늘 열릴 포럼도 사실 과거라면 이제 이런 장소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모임을 이렇게 열지 않았는데 저희도 좀 뭔가 조금 더 국민들과 아니면 사실은 약간 자꾸 이제 공무원과 민간인 공무원과 국민을 나누지 않고 싶은데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변화하는 자세에서 이제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새 가장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어떤 사이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변화는 저보다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욱더 몸으로도 느끼시고 체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 그 식약처에서 이 사이버 조사단도 어떠한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어떤 조직과 어떤 그 조사와 일을 하는 기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식약 그 품을 뭐 중심으로 둘러싼 온라인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재 저희 식약처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뭐 저희가 또 그리고 생산자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온라인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항상 조금은 안 움직이는 부분. 네. 통계적으로 보면 온라인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5년 대비 17년 약 80조로 48%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온라인 통신 사업소도 공정위에 신고한 통신 사업소 약 58만 개. 그리고 또 식품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는 17년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48%, 31%, 87% 아주 급성장하고 있고 이런 성장하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더 변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온라인 쇼핑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온라인 쇼핑을 하시나요? 뭐 저도 가끔가다 온라인 쇼핑도 하고 TV 홈 쇼핑도 하는데 요새 다 바쁘시거든요. 첫 번째로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도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온라인을 보면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도 몇 가지 상품밖에 없을 수가 있는데 뭐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하면 아주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하고 아주 좋은 시장이죠. 대표님도 오셨지만 아마 대표님도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파시나요? 예, 파시죠. 예. 왜 온라인을 통해서 대표님도 아까 중소기업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온라인 시장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오프라인 시장보다 기초 설비라든가 어떤 기초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형태의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한 측면도 있고 요새 여러 가지 뭐 IT 기술, VR 기술, IoT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향후 온라인 시장을 더 발달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정부가 이런 변화의 흐름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것이 뭐 별로 발전하지 않을 거다 아니면 별로 뭐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부도 이런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향후 기세 방향을 볼 때 향후 미래에는 거의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오프라인 시장이 별도로 온라인 시장과 사이버 공간과 그 별도로 어떤 상품의 시장이 유통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요새 한 세계 10위, 9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 온라인 시장 이 경제 규모에서 그 대한민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시장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중국, 영국에 이어서 3위로 대개 우리 국민들이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많은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다음번으로는 해외 직구 구매 시장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사실 인적 자원도 많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적 자원은 풍부한 점이 많지 않아서 식량도 많이 수입하고 수입 제품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상품에서 해외로부터 직구 어떤 수입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그 해외 직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보면 오프라인 시장을 보면 어떻게든 내가 찾아갈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온라인 시장은 비대면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또 요새 온라인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SNS 시장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과거에는 공개적인 어느 하나의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서 사실 그거를 통해서 일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밴드, 트위터, 뭐 소셜 어떤 다양한 계정을 통해서 거의 이제 개인별로 판매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 특성이 뭐냐면 사실 소비자 입장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간을 통해 상품을 소비를 하고 있지만 관리자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정확한 개수는 뭐지만 우리나라 현재 그 뭐 오프라인 식품 판매 업소가 몇 개 그 뭐 한 60만 개가 됩니다. 80만 개는 그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요새 밴드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밴드가 몇 개일까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몇 개일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 거래하는 그 행위들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비공개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화장품 분야도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뭐 해외 국가하고 이제 저희 나라 국가하고 좀 차이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를 불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실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거기도 완벽하게 그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요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을 그 구매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직구 거래에서 어떤 국가별 레귤레이션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온라인 환경이 이렇게 이제 분명히 소비자나 생산자나 아니면 또 그 중간에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는 아까 이제 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장인데 굳이 정부가 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러한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어떠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도 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는 부적합 행위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뭔가 오프라인에서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유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어떤 정보만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아서 사실 그중에서 조금 소비자에게 과대하거나 아니면 허위적인 정보가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타깝게도 온라인 시장의 허위가 되거나 불법 유통 정보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은 뭐 그걸 정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을 하고 과연 여태까지의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도 해소를 하고 딱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온라인 시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식약 산업이 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 그것을 위해서 감시 활동이나 정부의 정책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올 금년 3월에 그 사이버 조사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사이버 조사단의 기본 기능이 과거에 없었던 어떤 역할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온라인을 통한 어떤 감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식품은 아까 뭐 좀 전에 계신 식품 관리과,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관리과, 화장품 분야는 화장품 정책과 개별적으로 다 나눠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 온라인 문제가 조금 더 커져가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뭔가 이제 통일된 고민도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뭔가 집중적인 고민이 안 된다는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이러한 여러 가지 흩어졌던 기능들을 모아서 사이버 조사단을 만들었고요. 사이버 조사단은 현재 3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또 자리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제 성과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뭐 말씀드리는 성과를 통해서 저희가 사이버 조사단이 출범하고 나서 모든 사이버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광대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그 감시활동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사이버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는 못지만 일단은 저희가 금년 3월에 출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8월 말까지 운영하면서 약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점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소비자가 개중에 많은 온라인 유통 제품 분야 중에서 소비자가 조금 더 관심 있는 제품 그리고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위해성이 많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정심을 했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 게르마늄 팔찌 찾은 분 있으시나요? 목걸이나? 사실 아마 작년 재작년 엄청 유행도 했고 사실 게르마늄 팔찌가 우리나라의 열풍이기도 하고 사실 게르마늄 팔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만 열풍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일본에서도 일본 관광객들의 상품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판매가 됐었는데 저는 뭐 게르마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판매 과정에서 뭔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선택을 주고 있다는 게 잘못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게르마늄 팔찌를 금년도 4월 5월에 점검을 해서 조금 더 게르마늄 팔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게르마늄 팔찌를 했던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가격을 가시는 구매되는 정보를 줬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 저희 올 그 금년 3-4월에 미세먼지로 아주 고생하셨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그 황사형 마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이 찾다 보니까 수요도 딸리고 뭔가 내 상품을 좀 표시 여러 가지 좀 홍보하고 있어 황사형 마스크에 대해서도 허위가 돼간 것도 많고 잘못된 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모 샴푸는 사실 우리나라 그 탈모 여기 이제 조금 보이시기도 하시는데 탈모 인구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탈모가 예전에는 이제 의약 외품으로 정리되다가 그 작년 5월부터 이제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오면서 탈모 시장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좀 그 다음 이제 위에 우려가 높은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뭐 항상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의약품이 항분이 성분들이 뭐 남성에 좋은 여성에 좋은 성분들이 어떤 식품 검사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새 이제 낙태 문제가 우리나라에 하나 그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낙태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에서도 낙태의 어떤 뭐 미프지랑 그런 것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라인에 유통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이버 조사단이 저 대표적으로 좀 이 부분은 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이제 해외 위에 정보가 들어오면 개별과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정보가 들어와도 사실은 그걸 차단하기까지 상당히 온라인 차단까지 오래 걸리는데 저희 사이버 조사단 해외 위에 정보가 들어오면 즉시 24시간 이내에 모든 온라인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저는 이 수치가 자랑스럽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의 상태를 보여준 거 사실 이게 이제 가능하면 0000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그 수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이버 조사단이 상반기 운영 성과하면 약 15만 건의 모니터링을 했고 5만 3천 건의 어떤 허위가 되거나 불법 유통을 적발을 했습니다. 약 33.3%의 위반률인데 저는 뭐 이 퍼센테이지를 단기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모습이 향후 우리 온라인 시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불법 게시물도 사실은 이제 적발을 하더라도 차단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차단율도 85.4%로 증가를 했고 차단 소요 일수는 62.1일에서 24.8일로 이제 상당히 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이버 조사단의 저희 6개월의 활동이 현재 온라인 활동에 모든 안전성을 모든 뭐 위법 행위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희 사이버 조사의 감시 활동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시각처뿐만 해서 혼자의 어떤 정부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협회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생산자와 그 제조업자와 같은 어떤 자율적인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소비자들의 그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온라인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는 저희 나라만의 특이한 상황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사이버 공간은 아직까지 이제 그 비교 수치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더 심각을 하냐 외국이 심각하냐는 그 정확히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어제 오늘 다른 이제 포럼을 갔다 왔는데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을 막는 포럼을 갔다 왔고 하나는 이제 AHC라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어떤 그 포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도 지금 의약품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가 3만 5천 개에서 약 4만 5천 개가 되는데 자기네가 100개 샘플을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00개 샘플을 조사를 했더니 100개에서 전부 위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조차도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 등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현재 시각처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에서 이런 사이버 감시 활동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까도 가장 특성이 비대면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적발하도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적발이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저희가 약사법이라든가 법령 개정안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부가 온라인상의 안전성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보장을 할 수가 있지만 100%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과연 어떠한 것들이 바람직한 사이트고 바람직한 사이트 않는 그런 어떤 훈련도 돼야 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소비자 단체는 정부와 함께 과연 어떠한 정보를 주는 것이 소비자들이 그런 훌륭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려는 그런 어떤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시장이나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능 효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개방하면서 소비자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생산자 입장에서도 아니면 이제 온라인 관계자 입장에서도 모든 온라인물을 저희가 정부의 규제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정화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조사단이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제도적인 개선책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고요. 하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것을 노력하고 오늘 주신 의견들 조금 더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허위가 돼 광고를 좀 없애자라는 간단한 그 영상인데 한 20초짜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더 이상 안 좋아. 제발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이거 나 이상 있구나.
감사합니다.